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5 신차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럭셔리하고 오프도 잘 타고 힘세고 멋진 차량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레전드 모터스포츠. 자, 이쪽에 보시면 4인승의 바피드 알류샨이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83만 5천 달러. 그러면 이동산 지원은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 좋지가 않아. 최고속도 가속으로 3칸 조금 넘어, 마찰력도 3칸 조금 넘어. 저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주문을 클릭. 알류샨 기대 안 했는데 색보다 너무 이쁜데? 이거 원본 모델 아신 분 있어요? 오케이.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상당히 야성적이고 강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네 줄이네요. 뭐야, 미국 차야?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이 듬직한 모습, 모험이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쨌거나 상당히 마음에 드는 덩치예요. 문짝 사이즈 이따만해요. 그리고 뒷모습 테일램프가 이따만해요. 여러분들 디자인도 상당히 고퀄리티입니다. 아주 좋아요. 일자로 쭉 그어진 이 라인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범퍼도 상당히 이쁘고요. 트렁크 큼직할 것 같아요. 자, 이동산 모델기 딸까? 삑! 고로치. 와우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엔진이 엄청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사람 머리 위보다 높게 올라가고 트렁크 내부 공간 훌륭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소파 놓고 팝콘 준비하면은 휴가도 즐길 수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어? 제가 최근에 SUV를 두 대를 리뷰했었어요. 비바나이트, 카발케드 XL, 그리고 알류샨이 내부가 똑같아요. 센터페시아 이쁘고요. 뭐 커피꽂이, 시트 훌륭합니다. 아주 좋아요. 와, 유리창 왜 이렇게 커? 이렇게 큰 썬루프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야, 이러면 이제 오픈카예요, 오픈카. 전폭을 던지시면은 오, 아니 들어가네요. 여러분들 아토마이저로 제 차를 혹시 뒤집을 수 있습니까? 됐어. 오케이. 하이 마이 갓. 이거 신차인데. 아이 잠깐만. 지금 범퍼 떨어지고요. 창문이 깨지고. 스탑.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오 마이 갓. 진짜 죽을 뻔했네. 구동 방식은 사륜 구동. 그렇지. 여러분들 이 차량이 사륜 구동이 아니었으면 자동차 팔아 버렸을 거였어. Who are you? I'm a stay. 자, 여러분들 차가 깨진 김에 좀 더 부셔 볼까요? 가자. 자동차의 내부성 테스트. SUV가 경차가 되는 과정. 잠시만요. 옆에 사람 괜찮으세요? 지금 사라진 거 맞죠? 괜찮죠 여러분들? 제가 스탑! 이제 여기까지.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리뷰는 신차 알류샨인데 엔진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이 물린지 모습. 그리고 이게 펜 다 떨어지고요. 이거 통째로 갈아야 되고 이 정도면 거의 폐차를 해야 됩니다. 내부는 멀쩡해요. 운전자는 절대로 다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트렁크가 많이 쪼그라들어서 여기다가 짐 같은 거 실을 때 허리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위에 썬루프도 멀쩡하고. 다음에는 직진 성능을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오, 이렇게나 거대한 차체가 스무스하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 토크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뭔가 좀 모합이 느낌 나지 않습니까? 어, 이 차 유튜브 제목 올릴 때 모합이라고 할까?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00마일이 넘어요. 105마일 정도? 여기를 달렸을 때 대략 105마일 정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들링 여기서 봅니다. 오른쪽, 오, 역시 예상했듯이 그렇게 팍팍 돌아가진 않아요. 여기서 오른쪽, 오 마이 갓. 핸들링 순회각은 대략 이 정도. 잘 돌아가진 않고 그냥 보통 SUV처럼 돌아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속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렇게, 오 튼튼해 보이네. 크롬 레이드 캥거루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는 종류가 이렇게 크롬 강화 범퍼.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 같은 경우는 한쪽에 달리거나 양쪽에 달아주거나 더블 티타늄 머플러. 그 다음에 그릴 보겠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으로 좀 이쁘게 장식이 돼요. 크롬 GT 그릴. 그 다음에 후드. 후드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다가 이제 팬더를 큼지막하게 뚫어주거나 1차 레이스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내용 색상은 조직 상징 갈게요.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상징 같은 경우는 종류가 11가지 있고요. 컬러 스트라이프, 다음에 번호판 프롭, 다음에 렉 크롬 러플렉. 전함의 도색 1차 색상은 포뮬러 레드,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레이스 옐로우. 그 다음에 조직 상징 킹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루프 마운트 조명 루프 라이트. 그 다음에는 스커트를 보겠습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맨 밑에 거 스노클, 아 이게 있네, 달아드릴게요. 서스펜션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롭, 터보 장착 완료. 시아담의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조직 연기. 샹머는 미문제.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드레이 랜드스토커 XL, 그로티 카본이자르, 이너스턴틀리 S, BF 위블 커스텀, 갈리멘터 볼로 ST, 베가시 토레아도르, 바피드 광대벤, BMX, 베가시 토레렉소, 트루페드 G-TAL, 베가시 토라사, 캐런 부어, 브라보도 그레즐리, 오베이 옴니스, 브라보도 럼퍼 커스텀, 나이트 샤크, 폭 터지면 스타트, 기술 금지. 바로 던질게요. 준비하시고 가자 스타트. 오 스타트 좋아요. 가자. 아가 망했다. 이런 망했다 제작. 잠깐만, 이런 스타트가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거의 꼴찌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보다 느린 차가 있고요. 저기 자전거, 지금 자전거 혹시 보이세요 저기? 자, 여러분들 한 판 더,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한 번 더 가자. 이번에는 1등. 오 스타트 상당히 좋고요. 보시면은 제 앞으로 다른 차량들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트 샤크, 토로스,
그리고 옆에는 박물관 차, 페가시 토레아도로, 카보니자로, 그리고 제 뒤에는 묵직한 SUV들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대벤이랑 자전거는 같이 오고 있고, 여기까지 제가 대략 한 10등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페가시 토레르 엑소가 1등, 2등 비프 위빌 커스텀, 3등 그로티 카보니자르. 그럼 4등은 누구야? 다음은 랠리 레이스 갈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휴메인 연구소 갈 거거든요. 대충 이쪽 라인에 쳐주세요. 모든 기술 허용, 그리고 길은 자유, 카니스 프리클롤라가 두 대가 참가했고요. 출발 스타트 갑시다. 출발 출발 출발. 오 마이 갓. 처음에 몸싸움이 상당히 심하고요. 넘어시고 굿 굿. 오 잘 간다. 얘가 카테고리가 SUV인데 이런 산도 잘 올라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1등 공백님 벌써 가셨어요? 토레아도로 1등. 아니 오프드가 좋긴 좋은데 속도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가자. 안돼 안돼 여민님 안됐다고 안됐다고. 여기까지. 지금 몇 등인지 모르겠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제가 대략 15등 정도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겨루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조금 이제 센 친구 누구 있지? 나이트샤크. 어차피 못 이기는데 출발. 그만 그만 그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은 프리크롤러 출발 스타트. 프리크롤러는 조금 버티는가 싶다면 밀립니다. 지지 지지. 이게 바피드 컨텐더죠. 출발. 이 차는 밀어야지. 니바님의 시민차 갑니다. 카렌스? 이거 카렌스 아닌가? 어? 출발. 시민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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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창문 엄진, 터보 장착 완료 다 해가면서 개조 비용으로 거의 한 40만 달러, 50만 달러를 썼는데. 자 바피드 미니밴. 다음에는 이 차량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기 위해서 레일건 쏴볼게요. 발사! 한 방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의 장식용으로 좋습니다. 아니 근데 얘가 180만 달러 였죠? 이거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한 70만 달러가 이제 정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들 근처에다가 폭탄을 설치해주세요. 눈치게임 시작! 제일 먼저 아무나 폭발!